여러분, 습하고 힘겨운 여름은 잘 이겨내셨나요? 저는 남편과 함께 바닷가 구경을 많이 다녔거든요. 힐링 무드로 나를 좀더 챙길 수 있었고요. 저만의 브이로그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올 여름은 단언컨대 제 40여 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더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행을 많이 다녔던 여름이었어요. 영화 관람도 많이 했고요. 여름을 담아, 여름을 닮은. 저는 틈틈이 발가락 스트레칭을 해주거든요. 아우, 신발이 좀안 맞는지 발가락들이 아프네요. 영화는 너무 재밌었어요. 맛집도 열심히 찾아다녔고요. 틈틈이 저는 운동도 빠지지 않고 했거든요. 이 무더위에 굳이 야외에서 운동을 부지런히 했답니다. 제가 평상시에 좀 관리하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운동은 사실 저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만 하고요. 이 몸매 라인? 저는 건강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배 나오는 거 용납 못 하고요. 가슴 쪽도 약간 볼륨감이 예전 같지 않게 윗가슴이 자꾸 꺼지는 것 같아서 상체 운동을 좀 해줄까 요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라인이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 상체 운동도 가끔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우, 너무 덥다. 아, 지금 상체 운동을 또 하고 왔는데 온몸에 지금 땀이 막 나네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나이 들수록 이 윗가슴 쪽 볼륨이 커지는 여성분들 많으시잖아요. 볼륨 업을 위해서 이너뷰티 기념으로 제가 또 이거 챙겨 먹고 있거든요. 와, 오랜만에 상체 운동했더니, 어우, 팔 쪽이 아주 그냥 땡기네요. 한번 풀어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 주변에 이제 산후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탄력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과 함께 먹고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윗가슴 탄력? 이런 거에도 좋고 여성 건강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핵심인 거죠. 쉐이퍼의 글램스 부스터인데요. 이거 6개월 동안 복용하면은 가슴 둘레가 3.6cm가 볼륨업 됐다는 논문도 있더라고요. 무려 140만 개가 팔렸다고 하니까 엄청난 완판템이네요. 저도 한번 꾸준히 먹으려고요. 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반신욕도 즐겨줘야죠. 집에 있는 욕조가 제법 크거든요. 씻고 나서도 끝이 아니에요. 자기 관리는 정말 끝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요거는 모공 케어하는 팩인데요. 요거 딱 해주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너무 좋거든요. 자, 이렇게 또새 아침이 밝았네요. 여러분, 요새 제가 너무 더우니까 이 머리카락이 너무 걸적거려가지고 항상 이렇게 묶고 다녀요. 그냥 묶고 다니면서 방치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길었어요. 자를 때가 됐나 싶은데 요새 제가 밀고 있는 헤어스타일. 와, 제가 또 머리 숱이 좀 많은 편인데 숱도 안 치고 그냥 이러고 살고 있어요. 제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머리를 짧게 자르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일부러 버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긴 머리로 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거든요. 정말 머리를 싹둑 자르고 싶은데 일부러 꾹꾹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외출 준비를 끝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의상이 약간 라인이 잘 살면서 어때요? 볼륨감이 잘 살지 않나요? 요새 라인이 잡힌 것 같아요.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뱃살도 조금 들어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볼륨이 업 되면서 풍만해진 느낌이 드네요.
저희 커플이 자주 놀러 가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 집과 아주 가까운 시흥이거든요. 거북섬이라고 있어요. 여기 웨이브 파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실 이쪽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상가 건물의 거의 90%가 공실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조용하고 호텔, 호캉스하기 좋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자주 온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은 끝났네요. 가을 맞이하셔야죠. 다들 파이팅 하시고 지난 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